근데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정매로 해가지고 이제 와서 속아서 왔죠. 한 가지로 말해서. 저희 집보다 나은 줄 알고 왔더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친정 아버지가 이제 사는 걸 보고 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먹을 걸 다 갖다 주더라고요. 쌀이야, 배주야, 뭐 고춧가루, 기름, 뭐 일찍 다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다 대줘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20살에 중매를 받아 부잣집으로 시집 온 줄 알았다는 명숙 씨. 방 한 칸 마련도 힘들어 동네 분들이 도와 겨우 신혼방을 차릴 정도로 살림이 어려웠답니다. 헛간. 헛간이라고 그래야 알지요? 헛간 같은 데서 살았어요. 비가 오면은 방도 새지, 주방에도 물이 고이지. 이렇게 보면은 목구멍에서 하늘이 보이고 다 이렇게 보였어요. 추우면은 막 서리가 내려와갖고. 넉넉치 않은 살림이었지만 자녀들만큼은 배부르게 먹이고 싶었다는데요. 온몸을 다 바쳐 일했지만 내 식구의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못 먹이고 하니까 그것이 미안하고, 옷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해 입히고, 너무 가난해서 못 먹어서 젖도 못 먹, 저기 안 나오고 하니까는 아들이 미달로 군인을 갔어요. 키는 1m85 정도 될 건데 엄마 딱 군인에 미달이야 요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때 명숙 씨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가지고 했던 거를 아들한테는 물려주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일을 했어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가난만큼은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명숙 씨.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빛나는 청춘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누님은 가보고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젤로 가고 싶은데 이제 카페, 지금은 카페 막 여리저리 생겼다고 하대요. 그렇죠. 네. 그걸 안 가보셨어요? 네. 형님, 영화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가야지. 참, 가야지 말로 막. 카페로 가자. 가자. 아침엔 작물과 마주하고 저녁엔 사람과 웃으며 마무리하는 하루.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이 있는 단짝 부부의 일상입니다. 밤이 되면 명숙 씨가 두려워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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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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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침대 안 누르시고? 침대보다도 전기장판에 꽂혀갖고 뜸질 삼아 겨울이고 여름이고 1년 365일 저는 이렇게 있다 전기를 꽂고 자요. 30년 전부터 허리가 아파서 그런지 저녁에 잠을 못 자요. 뜬 눈으로 새우는 날이 많아요. 지게질도 많이 했고 또 나무 식당도 많이 댕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는 게 병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밤이 되면 극심한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룬다는 명숙 씨.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힘든 일상입니다. 발 마사지라도 좀 해줘 봐봐. 이렇게 할 수가. 물을 받아야 되겠네. 매일 밤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위해 조격을 준비하다 보니 물 온도 맞추는 건 선수가 됐는데요. 아이고, 어디로 놓을까? 여기다 놓으면 돼요. 안 뜨거. 따뜻하네. 따시. 좀 주물러줘야 될란가 봐. 거가 절이요. 절인가 실인가 나도 모르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이고, 병원을 가봐야 그시가지. 그 이제 갖고 두면 더 아프지 뭐 별거 있어. 하루하루 더 아파하는 아내를 보면 속상하다는 성춘 씨. 할 수만 있다면 대신 아파주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작았어? 시원해서 잠이 저절로 올 것 같네요. 뜨신 물로 매일 해야 되었구만. 해줌사 저도 감사하지요. 시원해? 아, 시원해. 너무 좋네. 자주 해줌사 나도 너무 좋지. 이틀에 한 번씩 해줄게. 아이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뭐. 오늘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잠들 수 있겠죠? 다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내려앉기 전인 이른 아침, 농촌 사람들은 서둘러 일을 나섭니다.